지금 너무나 먼 곳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곳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봄이면 꼭 생각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 산행 이력을 보니까 과거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다녀온 기록이 있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충분한 조망을 감상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좋죠. 파란 하늘,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밤낮으로는 다소 일교차가 있긴 한데 뭐 그 정도야 애교로 봐야 되겠죠. 암튼 각설하고요. 부지런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 미양사를 출발해서 제1코스인 큰바람제까지, 그 다음에 관음봉과 불선봉, 문바우제를 경유해서 다시 미양사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지금 코스는 제1코스로 큰 바람제 골까지 이동하는 둘레길 같은 길입니다. 잘 다듬어져 있고요. 산책 코스로 가장 좋습니다. 제1코스 구간은 미양사에서부터 큰바람제까지 약 2.4km, 5k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잘 다듬어져 있는 길이라서 산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지는 곳인데요. 좌측은 대흥사로 가는 곳이고요. 우측은 헬기장, 달마산 정상, 달마고도 삼거리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너덜바위가 있습니다. 너덜바위 구간을 지나가고요. 남도 지역에는 이미 숲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자, 숲을 걷다 보면 세 번째 이정표에서 이렇게 임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입로 따라서 우회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네 번째 이정표입니다. 자, 이곳에서 여기서 우틀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람소리 들리시죠? 참. 자, 다섯 번째 이정표입니다. 아, 여기서 송천리에서 올라오는 코스네요. 들머리에서 여기까지 한 2.3, 2.4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여기서 저는 우틀해서 불선봉, 달마봉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8길 구간입니다. 아, 여기 진달래 피어있는 암나무들이 너무 이쁘네요. 이제 능선에 올랐습니다. 아, 근데 바람이 무척 거세네요. 자, 능선에 올라섰고요. 아, 달마다 능선까지는 2km. 야, 여기는 바람 영향이 하나도 없네. 저 뒤에 달마산 정상이 보입니다. 달마 능선 정말 이쁘죠? 일단 박쥐 후보지 중에 한 곳인데요. 다소 바람은 막아주고 있습니다.
두릉산이 보이죠. 요 등산은 걸어온 길입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여기 찾아왔는데 여기 똥밭을 만들어 놨네. 정말. 바람 피해 없이 수경할 마땅한 자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없네요. 자, 달마봉 정상에 왔습니다. 오늘 수경지는 이곳으로 결정했습니다. 바람 영향이 전혀 없고 널찍하게 잔디까지 깔려있고 좋으네요. 여기는 달마봉 정상입니다. 지금 이 강풍을 좀 피해서 세팅은 다 마쳤고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일몰은 조금 조망이 일몰 풍경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많은 상객분들이 올라오고 계시고요. 이미 일출은 시작됐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많은 상객분들이 일찍 올라오셨어요.
저도 서둘러서 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산악회 세 팀이 몰려오면서 어우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얼른 짐을 다 정리를 했고요. 마저 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산 정상 아래 있는 헬기장입니다. 자, 이곳 헬기장 선거리입니다. 달마산 정상에서 약 800m 하산을 했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문바이제로 약 700m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한라산 둘레길을 걷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숲이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하산을 얼추 다 했고요. 2010년도, 2011년도 이후 세 번째 찾는 달마산입니다. 물론 그 세 번의 산행 중에는 이번이 가장 큰 만족을 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물론 일교차, 그다음에 강바람 등 뭐 신경 쓰일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만족하고 갑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 좋은 풍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